안녕하세요. 글쌤철입니다. 지난주에 글쌤철이 체본집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체본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나 제목 옆에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많이 쓰는 단어는 눈 감고도 쓴다는 생각으로 꾸준한 연습을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 사랑, 당신, 그대, 뭐 이런 글씨들은 단어 자체만으로도 많이 쓰지만 다른 단어들과 같이 어울려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더군다나 좋은이라는 단어나 오늘이라는 단어, 뭐 참이라는 단어들, 그리고 캘리그라피라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수업시간에 손쓰고 만들기를 했는데 저는 김춘수님의 꽃 전문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쓰고 자주 쓰는 글씨는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도 하지만 같은 글씨를 많이 쓰다 보면 그 글씨를 자유자재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글씨에 길을 불어넣기도 한다는데 말이죠. 자, 다음은 행복하자를 더 크게 써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은 크기로 적어줄 수도 있지만 단어나 문장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아프지 말고 보다는 행복하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자를 크게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저도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많이 갈라지네요. 붓펜이 갈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습관처럼 쓰는 자신의 붓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붓펜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끝이 고르지 못한 때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경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붓펜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겁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플러스 펜으로 그린 그림에 한번 얹어봤습니다. 예쁩니까? 플러스펜 그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중에 플러스펜 원데이 석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집합금지 때문에 4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니까 소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을 적어주시면 조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려면
3명 이상은 불가하겠죠. 자,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